갈라치기 정치에 대해 청년들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청년들은 말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청년을 이용하려고만 할 뿐 정작 청년 세대가 고민하는 주거난과 취업 문제, 생계난에 대한 대안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동안 강성노조 불법행위 엄단,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등록요건 강화 등을 청년 정책으로 포장해왔다는 점도 비판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또한 부처가 해온 실체되기를 모르면서 기관만 폐지하는 게 어떻게 공약이 되는지 의문을 표합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작정한 간담회에는 상습 지각도 모자라 노쇼까지 했습니다. 한 행사장에 스피커폰으로 대충 인사하다 사퇴하라는 항의까지 받았습니다. 인문학은 부수적 학문이라고 폄하하고 이미 상용화된 구직앱이 나중에 나올 거라며 제안했다가 청년 현실에 무지한 망언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윤 후보는 말로는 청년을 위한다면서 행동에서는 청년을 무시합니다. 청년을 위하기는커녕 들러리로 이용하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 후보는 이제라도 청년 팔이 청년 갈라치기를 당장 중단하십시오.